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무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늘 고민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원경희 회장. 지난 세월 동안 세무 공무원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고향인 경기도 여주에서 시장을 역임하며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여주 시민들을 생각하며 힘썼던 사람. 서울과 여주를 동분서주하며 그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도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위해 직접 기회까지 했다는 워크숍.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원경희 회장의 사람 향기 나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한국세무사회 사무실이 아닌 경기도 여주에서 만난 원경희 회장.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한국세무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원 회장이 직접 기획한 워크숍. 오늘은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전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회원들이 갈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세무사회에 이제 그 관련된 전산 회사들이 이제 다 모여갖고 그들의 또한 그 발전 그리고 우리 세무사 회원들을 어떻게 또 이 전산을 통해서 세무사 회원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세무사회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 세무사회하고 네 개 회사와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장을 역임한 원경희 회장이 준비한 워크숍이기에 다른 워크숍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관에서 그래서 오늘 저 같이 들어 움직이려고 네. 그래서 큰 차 끌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다니면 네. 큰 차로 움직이려고 그거 알아봐요. 오늘부터 빼? 2시간이면 여기 오면 할 수 있나? 세종대왕에 가면 예. 효정대왕하고 그 능을 연결하는 왕의 솥길이 있어요. 아. 왕의 솥길을 우리가 걷고 아, 그리고 이제 시대를 건너뛴 세종대왕과 효정대왕을 같이 만나는 거죠. 늘상 여주로 올 때마다 아 여기는 동맹위장 회장이 시장했던 데구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죠. 여주가 세종대왕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한양 고성에서 왜 능을 이 모금까지 왔을까? 보통 서울 근교에 뭐 홍릉이나 이쪽에 그쪽 가면 능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먼데 왜 여기 오셨을까? 원래 그 많이 돌아가시면 네. 경복궁에서 한 백리길 하루에 그 참배하고 네. 오는 그런 부분에서 한 40km 이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원래 세종대왕릉도 네. 지금 헌인릉 네. 그 강남에서 성남 가는 그 위에 헌릉 있는 거기 있었어요. 1946년에 부인 조왕으로 먼저 모시고 본인도 1850년에 이렇게 가셨는데 장자가 일찍 죽는 터다라고 이제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반대를 했는데 세종대왕이 네.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겠다. 그래서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145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들어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조가 옮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종 때 옮겼는데 그래서 청와 명당 자리를 알아봐라 라고 직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이제 하나가 이 여주에 좋은 그런 명당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보는 곳이 여기인데 200리 정도 되는 여기를 어떻게 갔냐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하는 방법이 있다. 참배를 하고 왔다 가는 길 방법이 있다. 그거는 남한강을 이용해서 백길을 해서 그러면 올라오는 거는 이제 그 가마 끌고 오는 이런 것들보다 배에 모시고 이제 끌 때는 모두 졌지만 이제 강변 주위로 이 밧줄을 끌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만 왔다 간다. 이래서 열리 천장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사이 도착하지 못했던 워크숍 참석자가 도착을 하는데 다들 세종대왕 영릉을 방문하는 일정이 기대되는 모양. 저는 이게 제일 기대돼요. 그래서 오늘 해설사분께 해설을 부탁을 했어. 뭐 내가 해도 되지만 오늘 또 이제 해설사가 이제 전문이니까 하도록 할게. 세종대왕 영릉 답사를 기대하며 꿀맛 같은 식사는 끝이 나고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되는데 비가 올까 걱정했지만 답사하기 좋은 날씨. 성심사회에 저 이렇게 오셨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사장님은 원래 더 잘하시는데요. 사장님 못지 않으시고. 여주시에서 아주 최고로 잘하시는. 아, 최고는 아닙니다. 박수 한 번. 시장을 역임하면서 자주 찾았던 곳. 자부심과 애정이 담긴 곳이기에 원경희 회장은 해설사나 다름없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함께한 이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은 안내를 담당 해설사에게 양보했다고. 아, 우리 세종대왕 능을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여기는 영영릉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영영릉. 세종대왕님도 영릉, 효종대왕님도 영릉. 이렇게 해서 영영릉인데 우리가 이제는 그게 한문이 좀 달라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업적을 남기셨죠. 영웅이라는 의미로 해서 곧불이 영을 써서 영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저는 효종대왕님께서는 세종대왕을 모를 리 없지만 그 왕릉을 찾는 것도 처음이고 영능이라는 것도 처음 한 사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데 잠들어 계시라고 편안한 역자를 써서 영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 영능과 효종대왕님 영능의 차이점이 그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업적과 생애와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면서 제실에 가서는 거기서부터 동선을 따라서 능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천문과학기구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해시계 그리고 추구기 또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별시계 천상열차 분야지도란 별시계 이 세 가지만 우선 하고요. 그 제시를 따라서 동선을 따라서 능까지 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남기자는 원경희 회장. 세종대왕 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세종대왕 상인데 여기는 서 있는 그 육식 그 세종대왕 상이고 시내로 들어가면 좌식 앉아계신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상 있잖아요. 그것 그것보다 먼저 여주에 그 세종대왕 상을 만들었는데 그 여주에 세종대왕 상을 만드신 분이 광화문에 크게 이제 그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상을 광화문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사진 찍으면 빨리 오셔. 원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주죠. 원경희 회장은 광화문보다 여주의 세종대왕상이 먼저 생겼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영릉에는 세종대왕이 남긴 업적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 모르던 세종대왕이 한 일들을 다 알기에는 빠듯한 답사 시간.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자, 끝내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몇 시간 걸려요. 네? 한국세무사회와 전산화 관련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답사 시간. 그 와중에 낯선 분 한 분이 단체와 함께하며 해설을 듣고 질문까지 하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함께하는 상황. 당황할 법도 하지만 원경희 회장은 낯선 일을 따뜻하게 맞으며 담소까지 나누는데 같이 왔어요. 아, 그 정전하시고 오셨다 그러니까 네, 네. 아, 또 반갑습니다. 네. 어디 계셨어요? 서울 시청에 있었어요. 아, 시청에 근무하셨어요? 네, 네. 아, 그럼 뭐 지방 공무원으로서 아주 그렇죠. 열심히 하셨구나. 네. 제가 이런 때 아주 힘드셨겠어요. 이게 지금 재해 있고 이럴 때 네. 시청에 근무하시면 네. 지방 공무원들이
그 이런 재재난 때 가장 힘든 때가 재재난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때야 뭐 너나 할 거 없이 예. 일하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뭐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지금 젊은이들하고 틀려가지고 휴가 가래도 안 가고 이랬어요. 저 시장님이 어디 있지? 여기 여기. 네. 근데 여주 시장하고 네. 세무사니까. 아이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세무사 회 회장으로 네. 지금 네. 있으면서 우리 여주 세종대왕릉도 또 소개할 겸 좀 네. 모시고 왔어요. 오늘 겸사 또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서 네. 제가 잘 배우고 잘 듣고 있네요. 그러시네. 근데 아까 그냥 진짜 자세히 들으시고 네. 그런 모습이 좋아요. 네. 우연히 만났지만 뜻깊은 만남을 기억하고 싶었는지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으며 추억으로 남기는데 여주시장을 지낸 원경희 회장이 함께하다 보니 여주에서의 특별한 만남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계속되는 답사. 가는 길마다 이야기거리가 있다 보니 다들 지루할 틈이 없는데. 길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빤빤하게는지 울퉁불퉁하게 해놨을까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빤빤하게는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걸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박성이라고 해요. 박성을 깔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넘어질까봐라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예를 갖춰서 그러는 의미지만 근데 이거는 박석이 이미테이션이에요. 재현된 것이라는 깨알 해설을 들으며 왕이 걸었던 길을 걷는 사람들. 박석이 당시 것이 아니더라도 왕들이 참배를 하며 걸었던 길이기에 전해오는 느낌은 생생하다고. 1년에 4번 우리 영농은 1년에 4번 하고 있어요. 근데 5월 15일이 원래는 스승의 날이잖아요. 왜 스승의 날이냐면 세종대왕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승의 날로 정한 겁니다. 네, 5월 15일이. 그래서 5월 15일이 문화재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최고의 큰 행사를 해요. 그래서 5월에는 문화재청 청장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은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신 날이라서 또 행사를 해요. 그때는 이제 그 전국의 이씨들이 오셔가지고 하고요. 그다음 4월 28일은 세운왕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 5월 15일은 바로 세종대왕님이 태어나셨고 또 한글을 창시하셨기 때문에 스승의 날도 되고. 세종대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주던 해설사. 갑자기 원회장을 부르며 국궁 사례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 국궁 사례는 여기서 이제 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사배를 하고 절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 국궁 사례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번 줄지를 서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기본 자세로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고 네. 딱 그렇게 있다가 부담자는 제가 배 하면요 고개만 이게 숙이는 숙은 이게 숙이는 거 배 흥은 고개만 드는 거예요. 고개에서 네 번 하는 겁니다. 자 배 흥 배 흥 이제 반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궁사배라는 의미가 뭐냐면 활처럼 휘어졌잖아요.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답사. 오늘 워크숍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감을 나타내는데. 아 너무 영광스러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 직접 안내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여주를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오늘 진짜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세종대왕 영릉이 모습을 드러내고 봉우리 하나에 밑에 이제는 세종단인과 세운왕후 계시는데요. 이 석실이 있어요. 석실이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왕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왕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장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종대왕릉은 위아래 있기 때문에 동원상하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합장릉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 그대로 훼손을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장릉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큰 돌, 넓적한 돌이 두 개가 있어요. 혼돌이 나와서 논다는 의미로
권유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명동은 불을 밝히는 거겠죠. 네, 불을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능 주위에 보면 호랑이랑 양이 있어요. 밑에 있는 뭐 땅에 있는 모든 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릉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이제부터는 드렸습니다. 원경희 회장이 안내를 맡는데 여주에서 나고 자란 원 회장에게는 어려서부터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밑에 내려가면 다 이렇게 쭉 그 이렇게 저 경사가 져 있잖아요, 밑에. 저기에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 여기 놀라워서 비료포대 그거 깔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미끄럽다고. 아니 이제 관리가 안 됐을 때니까 이렇게 그 놀고 그러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종대왕님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모시고 뭐 놀고 옛날에 할아버지 수용꾼들은 그 손자처럼 이렇게 놀았던데 지금 현재 우리 세종대왕 망의 숲길로 걸어서 원경희 회장이 극찬을 했던 영릉 사이의 숲길. 영릉이 만들어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숲길을 걷는 이들에게 좋은 생각과 느낌을 전하고 있다고. 여기가 세종대왕, 효종대왕이니까 세종대왕이 4대고 효종대왕이 17대니까 왕들이 먼저 여기 와서 세종대왕한테 먼저 참배하고 그다음에 효종대왕한테 가는 그런 코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왕의 숲길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기를 그냥 15분 정도 아까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길이 예전부터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감명이 있으면서도 걷는 것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숲길인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걸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세종대왕 영릉에서 효종대왕 영릉으로 이어지는 숲길. 답사나 관광으로 손색이 없는 길이지만 산책을 하기에도 좋고 마음을 정리하기에도 좋은 길이라고. 특히 주변 경치나 자연이 좋아 걸으며 쉬어가기 그만인 숲길인데 걷다가 만난 개울물, 그냥 스쳐가지 않고 더위를 식혀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훼손되거나 아쉬운 점들도 눈에 보인다고. 강릉 위에서 비누푸는 사람 있어. 물론 계곡에서 문대라고 오줌만 싸면 됩니다. 한참 비누를 저 위에서 말이야. 지루할 틈이 없는 정겨운 영릉 답사. 그럼에도 자연과 숲길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기에 모두들 만족하는 표정인데 왕의 숲길에서 이렇게 길을 쫙 걷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역사와 의미, 분위기 모두를 잡은 세종대왕 영릉답사. 너무 감동입니다. 다시 또 오고 싶은데요. 올가을 애들 데리고 여기 꼭 와서 역사 기행, 맛기행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때 원경희 회장이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많이 얼굴이 형이 됐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세요? 또 한 번 여주시장이었던 원 회장을 알아보는 것인가 했더니 두 사람 서로가 아는 모양.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마냥 너무나도 반갑게 마주하는 두 사람인데 더 멋있어졌어. 혼자 왔냐? 아니, 혼자 다녀요. 매일 혼자 다녀요. 그 맨발로 다니니까 맨발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머나 어떡해. 건강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네, 너무 건강해서 이렇게 말랐어요. 여기는 정이, 나는 경이. 네. 네. 아유, 고생 많이 하시고 와서 좀 편안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지역을 발전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가시고 난 이제 갔어. 오래된 친구라는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고 가게 되는 숲길. 아, 나 저 친구 볼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네. 또 저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또 오늘 이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니고 한다고 하니까 나는 또 100세 시대에 같이 살아가야지 이제.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원경희 회장이 안내를 맡는데 여기가 이제 효종대왕 능인데 아까 그 세종대왕릉도 영릉, 여기도 영릉. 이제 한자만 좀 다르고 그러고 여기는 세종대왕릉은 이제 세종대왕과 손왕을 합장을 한 그런 릉인데 요 효종대왕릉은 이제 쌍봉분이라 그래갖고 위에는 이제 효종대왕이 계시고 밑에는 왕후가 따로 따로 이렇게
이제 모신 그런 데고, 여기도 아까 세종대왕처럼 천장을 했어요. 이 먼저 구리에 이제 계시다가 세종대왕이 여기 오신 이후에 효종대왕도 이제 천장을 했는데, 그 구리에 있는 여기 원래 효종대왕이 계시던 그곳에는 정조가 영조 할아버지를 거기다가 모셨어요. 그래갖고 효종대왕 그 구리는 지금 영조 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사람이라 생각하며 극진히 대하는 원경희 회장. 대신에 저 효종대왕 그 봉분이 안 보여요. 여기서는. 사소한 부탁이라도 외면하지 않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대하다 보면 특별한 인연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육군할 때 육, 정군할 때 정, 우리할 때 우입니다. 그러니까 육, 정, 우라 해가지고 뭐 저기 관성육시, 옥천육시, 예. 그러시구나. 여기는 노씨, 노연창씨. 아, 그러시구나. 예, 다 이거 교육부에서 다 이제 다가 계시다가, 예, 퇴직을 하고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잠깐 나왔. 교육하면은 아까 그 세종대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주시장을 했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이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사는 끝이 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일정이 있는데. 먼 훗날 한번 뵙겠습니다. 네. 오늘 세종대왕의 영능 그리고 효종대왕의 영능을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세무사 해와 관련된 우리 그 사업자들 함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다시 여주의 유명한 남한강에서 황포 돛배를 한번 타서 이 마음을 후련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저분들하고 세미나 워크숍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에서는 조선시대의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황포돛배를 재현한 황포돛배 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서울과 중부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수선교통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의미를 담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일어난 수해로 인해 이곳도 피해를 본 듯하다고. 아, 이제 물이 많이 불었어. 지금 우리 여주 지역에도 좀 한 3일간 비가 많이 오면서 좀 여기 시내는 그래도 좀 나은데, 저 삼북 그쪽에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그 동네 입구를 저 막고 이래 해서 동네를 못 들어가고 동네에서 또 나오지도 못해서, 그때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산길을 그 나수로 이렇게 비워가면서 동네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뼛속까지 여주뿐인 원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주 시민 걱정뿐인데, 오늘 유람선을 타자고 했던 것도 물난리 난 곳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볼 수 있을까 해서라고. 우리가 원주에서 내려오는 선관하고 충주에서 오는 그 물하고 같이 합수되는 그 도시 여주고, 여기는 이제 저쪽 그 신륙사가 저 앞에 있어요. 저기에 그 지금 돌이 보이잖아. 그 물살이, 여기 센 물살이 저기 한번 쫙 부딪혀. 그러면 이 저기 죽지죠. 물 속도가 확 줄고. 그래서 다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주에 수해 피해가 적다. 라고 이제 이렇게. 황포돛배 유람선은 원경희 회장의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수혜민을 위한 위로의 배가 되는데. 시를 읊으라 그러니까. 근데 오늘 분위기상 시가 안 나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장마가 져서 우리 시민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시가 안타까운 시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오늘 남한강을 둘러보니 물이 차서 힘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정자는 유구하되, 우리가 힘든 사람 많아지니 앞으로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의 요청에 배 위에서 즉석으로 시조를 한 수 전하고
며칠 후 아침 일찍 서울 서초구에서 만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서초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열리는 포럼은 서초포럼인데, 서초포럼은 그 대한민국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 여러 가지를 다루는 그런 포럼이죠. 서초포럼은 20년의 역사를 가진 회원만 5천여 명의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포럼이라고. 코로나가 이제 정치, 경제 이걸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주에서도 지나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인사를 건네주었던 원경희 회장. 서울 서초구에서도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사람들마다 원 회장을 찾으면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다고. 학계 저명 인사부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뒷받침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서초 포럼이 그동안 20년이 된 포럼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또 종교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포럼이 돼서, 네. 오늘은 김병조 회장께서 이렇게 그 전체를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화성 풍력 에너지라고 저분이 이제 그 이 대체 에너지, 네. 그것을 지금 하시는. 오늘 주제는 대체 에너지. 지금의 물난리나 수해는 기후변화에서 시작된 것이고,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에서 비롯된 것. 진지하게 강연을 청취하는 사람들. 서초포럼의 특별한 노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대책에 좋은 제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서초포럼이 끝이 나고 한국세무사회 사무실로 돌아온 원경희 회장.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 터라 한숨 돌릴 법도 한데, 곧바로 담당 직원과 회의를 시작하는데. 준비는 쭉 센터하고 연락해서 센터가 오전에는 현장에 나가 있다. 오후에 복귀했다고. 아마 저기 이택수 팀장이라고 지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했고요. 준비물 같은 경우 챙겨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장화가 좀 필수라고. 네, 장화하고. 뭐 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고. 군인들이 그래서 이 장화를 이제 준비를. 그래서 장화도 지금 참석하신 분들 발 사이즈를 체크해가지고 네, 준비해갈 거고요. 그건 준비해서 현장에서 배부할 겁니다. 공사 일정은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 7시 한 30분 정도 출발해야 1시간 40분도 소요되니까 9시 20분 정도 미리 좀 도착해서 현장 공사 내용 설명을 듣고. 무엇이든 일을 시작하면 계획부터 철저히 챙기는 원 회장. 아무래도 지난 워크숍 때 신경 쓰이고 걱정했었던 여주의 수해 지역들을 찾아 봉사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여주 삼북 지역에 지금 이제 그 폭우 피해로 동네 그 입구가 막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 그 침수가 다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가면 이제 그 하천이나 이런 것들 좀 정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 저기서 집에 또 이제 토사가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거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식기나 뭐 이렇게 집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물에 젖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닦아주고 아마 그런 것들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해관에서 7시 반에 출발해갖고 또 하루 봉사 활동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봉사 활동으로도 아직 피해 복구가 덜 된 지역이 많은 여주. 수해 복구를 위해 다시 한번 여주를 찾을 원 회장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해로 몸과 마음 모두를 다친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의 여주를 다시 찾은 원경희 회장. 한국 세무사회 일도 하면서 동시에 직원들과 함께 힘들지만 값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는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대충하는 일이 없는 원 회장. 확실한 업무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무 공무원과 여주시장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느꼈다고. 그의 소신을 현장에서 제대로 풀어내고자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원경희 회장의 힘찬 일정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